첨단 산업화 사회를 주도할 미래지향적 인재를 양성하는 자연과학대학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연과학대학은 자연과학 분야의 기초적 이론을 터득하고 그것을 실제에 적용한 실험 및 연구 활동을 통해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사고력을 가진 과학도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첨단 산업화 사회에 있어 그 기본이 되는 기초과학에 크게 이바지하기 위해 연구설비와 각종 기기실을 제공하여 과학기술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자연과학 분야의 기초적 이론을 터득하고 실험 및 연구활동을 통해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사고력을 가진 과학도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소모임과 과학대전, 체험활동, 멘토링 시스템, 현장 실습, 학술 행사 등 각 학과에 적합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각 학과 전공에 맞는 사회 영역에 진출하도록 돕고 교사, 공무원, 연구사, 공공기관 연구원, 대학원 진학 등 각 직종에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창원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는 수학과, 물리학과, 생물학과학융합학부, 생명보건학부, 통계학과, 의료학과, 식품영양학과, 체육학과, 간호학과가 있습니다. 기초과학에 관심이 있고 과학기술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가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언제나 자연과학대학에 문이 열려 있습니다. 창원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중 간호학과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간호학과는 지역으로 세계로 열린 대학이라는 창원대학교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중심인 도청 소재지이자 대한민국의 산업중심, 건강도시인 창원에 위치한 국립대학교의 간호학과로서 창원대학교가 보유한 모든 역량을 기초로 하여 학과 발전을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대학교의 간호학과는 한국간호평가원의 간호학 학사학위 프로그램 5년 인증기관입니다. 우리 창원대학교 간호학과는 케어자질을 갖춘 전문 간호사 양성을 목표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즉, 역량, 인성과 창조성, 책임감과 신뢰성, 윤리적 자질을 갖추고 인간 중심의 간호활동을 수행하는 글로벌 간호인재 양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간호학과를 졸업한 후에는 임상, 지역사회, 공무원, 대학원 진학 및 해외 취업 등이 가능합니다. 임상은 각종 병원에 취업을 의미하며 대학원 졸업 후 해당 영역의 전문 간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현재 법적으로 13개 영역의 전문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분야에서는 보건소 간호사, 가정 간호사, 산업장 간호사, 보건교육사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직 및 간호직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으며 간호학 석사, 박사 과정의 계속 교육 과정을 거쳐 간호교육자나 보건의료 관련 연구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간호사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어 의료보험 심사 간호사, 검시관, 의료기 업체 및 제약회사로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와 교류하는 창원대학교 간호학과에서 여러분의 찬란한 미래의 꿈을 키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창원대학교 간호학과에서 미래의 간호 전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